여러분, 오늘은 모카포트를 사용해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하는 것을 찍어볼게요. 제가 사용해보니까 모카포트는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. 비교적 가격이 저렴하고요. 복잡한 기술 없이 맛난 커피를 내리기도 하지만 모카포트는 오래 사용할수록 커피 맛이 깊어지고 맛있어진다고 합니다.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. 하루하루 커피 냄새가 입혀지고 커피물에 물들여지는 포트를 보는 것이 커피 한 잔의 의미 그 이상인 것 같습니다. 다들 아시겠지만 모카포트는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는 일종의 차 주전자입니다. 보일러 속에 물을 끓여서 생기는 증기가 보일러에 물을 밀어 올려서 원두에 투과시켜서 에스프레소를 추출해내는 커피 추출기입니다. 여러분, 이 제품은 비알레띠 모카포트이고요. 알루미늄 재질입니다. 알루미늄 모카포트는 열 전도율이 좋아서요. 빠른 시간 내에 추출이 완료되어서 간편하면서도 맛이 깔끔한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. 여러분, 저와 함께 모카포트로 맛있는 커피 한 잔 끓여봅시다. 보일러에 물을 저 밸브 아래 선까지만 넣어주세요. 물은 꼭 찬물로 넣어주세요. 따뜻한 물은 안 됩니다요. 이제 바스켓에 커피를 넣어주세요. 커피를 적당히 담고요. 살살 눌러서 표면을 편편히 펴주세요. 이런 방법은 북부 지역의 방법이고요. 로마에서 나폴리 지역까지는 커피로 작은 산을 만들어서 누르지 않고 닫는답니다. 컨테이너를 꽉 잠궈 주세요. 그렇지 않으면 옆으로 물이 셀 수 있으니까 컨테이너를 꽉 잠궈 주세요. 약한 불로 추출하시면 됩니다. 거품이 나오기 시작하면 불을 꺼주세요. 이것도 개인에 따라서 다 달라요. 끝까지 커피가 다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불을 끄는 사람도 있답니다. 이렇게 맛있는 에스프레소가 완성이 됐습니다. 여러분, 모카포트는 압력의 한계 때문에 크레마가 잘 형성이 안 되고요. 그나마 형성된 크레마도 아주 옅어서 잔에 따르면 바로 사라져 버리는 게 흠이에요. 그렇다고 대안이 없을까요? 그 대안은 다음 시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앞서 말씀드렸듯이 비알레띠 모카포트는 알루미늄 재질이라서요. 제품의 코팅이 벗겨져서 알루미늄이 체내에 들어오거나 녹이 슬어서 시커멓게 변할 수 있으니까요. 세제나 수세미를 사용하지 마시고 물로만 세척한 후에 분리하셔서 물기 제거 후 보관해 주시면 됩니다. 여러분, 머신 에스프레소가 너무 진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모카포트로 먼저 시작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